이거를 제가 막 이것저것 안마 도구도 해보고 안마 의자에도 누워보고 했는데 안마 의자 막 강력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거 써보고 나면 안마 의자는 그냥 의자예요. 여기 보이죠? 이게 1단계예요. 그리고 2단계, 3단계, 4단계. 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 직업이 개발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제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영상에서 소개를 하기 때문이죠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평일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기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온몸이 쑤시는 경우, 막 어깨가 막 뭉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 이런 마사지 기계 집에 막 한두 개씩은 막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오히려 더 막 뭉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런데 막 TV나 인터넷 보니까 요즘 그 마사지건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총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저게 괜찮나? 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리고 오늘 그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제품은 테림제약에서 가볍게 그냥 한번 써보고 편하게 리뷰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.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? 1-2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제품 까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이런 제품에 관해서 지식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알아봤죠. 보니까 축구단, 프로 야구선수단 막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막 헬스 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운동하고 나서 아니면 운동 전에나 막 근육들을 풀어줄 때 그런 용도로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이 제품은 막 이마트, 롯데백화점, 현대백화점 막 그런데 입점해 있는 바로 머슬테크 무선 마사지건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제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박스가 되게 웅장해요.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큰 파우치가 존재를 합니다. 보관하기 딱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졌고 이 파우치조차도 이 케이스도 열면 이 안에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걸 보면 매뉴얼 먼저 봐야겠죠. 이렇게 매뉴얼이 엄청 친절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제품 구입하시면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따로 가지고 다닐 때 이런 소형 파우치가 또 있어요. 개인적으로 막 IT 제품이나 전자기기 막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런 파우치의 중요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제품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본품 마사지 건이죠. 무게는 한 1kg 조금 안 나가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어차피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무게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일단은 크게 무겁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형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 헤드 소 이렇게 대자형, 소자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U자형 헤드 이런 것들은 이제 척추 사이로 이렇게 쭉 내릴 때 내리면서 진동이 필요할 때 그때 쓰면 괜찮은 그런 헤드로 보여지고요. 제가 이 제품을 좀 많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 플랫 헤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헤드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이게 충격이 막 세가지고 막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은 여기 보면 이 공기로 이렇게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막 된다고 이렇게 막 대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헤드가 하나 있고요. 만약에 나는 집중 공략해가지고 막 근육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총알형 헤드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정식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220V 충전 선이 이렇게 있고 충전 어댑터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. 솔직히 이 제품 얼마나 뭐 효과가 있겠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무시했는데 이거 사용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일단은 뭐 하나 보여드려야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해서 사용하는 거고 뺄 때는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요. 낄 때는 이렇게 끼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충전을 이 하단에 보면 충전 어댑터를 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사용할 때는 무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행히 이게 갑자기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중 안전장치로 이렇게 밑에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. 이게 오프가 돼 있으면 100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아요. 밑에를 키고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죠? 이게 1단계예요. 그리고 2단계, 3단계, 4단계.
그래서 모터 자체가 3200rpm의 모터가 들어있다라고 해요. 일단은 뭐 1000rpm만 넘어가도 저는 아플 것 같아요. 이거 단계는 아까 제가 동작했던 대로 총 4단계로 되고, 1단계로 했을 때는 1800rpm, 2단계로 했을 때는 2300rpm, 3단계는 2700rpm, 그 다음에 4단계, 마지막 단계는 3200rpm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LED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, 그래서 단계를 이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신기한 게 RPM이 이렇게 강한데 전혀 안 시끄러워요. 보니까 한 50dB? 네, 그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한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죠. 보통 이렇게 모터 하나 들어가면 시끄러워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진짜 엄청 시원합니다, 진짜. 이거를 제가 막 이것저것 안마 도구도 해보고 안마 의자에도 누워보고 했는데, 안마 의자 막 강력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거 써보고 나면 안마 의자는 그냥 의자예요. 확실히 제가 지금 이거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최강인 것 같아요. 아, 엄청 시원해.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거 지금 마사지하다가 영상 촬영 못할 뻔했네요. 보면 이게 뭉친 근육들을 확실하게 공략해가지고 그 근육들을 풀어주더라고요. 제가 며칠 전에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. 이 쥐가 한번 나면 며칠 동안 막 그 다리가 땡겨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잖아요. 그런데 마침 딱 이 마사지건이 있어가지고 그 지난 거를 완전하게 풀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림 제약에서 판매를 하는, 네,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AS, 보통 마사지건 구입하게 되면 AS가 항상 문제거든요. 막 해외 직구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. 그런데 이건 국내에서 확실하게 AS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켜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동작을 했을 때 있잖아요. 그러면 사용자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한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요.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 꺼졌다, 자동으로. 그러면 뭐 배터리 다단 거 아니면 10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것만 막 24시간 막 이렇게 안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용자를 엄청 배려한, 네, 그런 전자기기죠. 그리고 이 제품을 만약에 처음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, 네, 이런 헤드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, 네, 요거 이 큰 원형 헤드 같은 경우는 약간 큰 근육들 있잖아요. 그래서 큰 근육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요 작은 원형 헤드 같은 경우는 팔이나 허벅지 아니면 종아리, 네, 그런데 풀어주실 때 사용하면 되게 유용합니다. 이 U자형 같은 경우는 그 뼈 양쪽으로, 뼈 중심선 양쪽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그런 척추 라인이나 아니면 목이나 어깨 쪽 막 그런 데 사용하면 되게 괜찮은, 이거 하면 진짜 시원하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거, 요거 있잖아요.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몸 전체적인 근육 관련된 데는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버섯, 이 버섯 모양 있죠.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복근 해가지고 막 되게, 이게 매일 운동을 하다 보면 복근이 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근육을 풀어줄 때 이 버섯으로 풀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복근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. 근데 저는 못합니다. 그 다음에 총알형 헤드,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막 혈자리나 아니면 관절 아니면 이런 손들, 네, 이렇게, 네, 이런 데 사용하면, 네, 되게 괜찮은. 와, 이거 거의 중독인 것 같아요. 배터리 상태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색상을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전원을 끄게 된다, 전체 전원을 끄게 되면 이 불이 완전히 꺼지고요. 만약에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. 그리고 초록불이면 충전 완료가 됐다라는 소리고,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충전을 하라고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마감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손 잡는 부분은 되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, 이쪽은 알루미늄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 자체를 좀 들고 다닐 때 약간 멋이 난다라고 해야 될까? 네, 휴대용으로 되게 가지고 다니기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총평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, 아, 이걸 딱 사용해보고 이래서 요즘 마사지건이 핫하구나, 그 중에서도 요게 되게 괜찮은,
가성비 괜찮은? 이게 금액이 지금 뭐 할인해서 14만원인가?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마사지건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해놓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보니까 한 60만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성능은 이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고, 그래서 마사지건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막 너무 비싼 걸 사기보다는 적당한 금액대, 그 다음에 괜찮은 막 성능, 그런 것들을 고르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마무리하고,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